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1월 12일 월요일이죠 한 주를 여는 또 첫 번째 날인데 포트폴리오 닥터K 또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27% 하락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2.40% 하락 자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코스닥은 반등 시도 넣다가 그대로 대밀려 버렸고 코스피는 밀리다가 다시 그래도 조금이라도 끌어 땡기고 끝났어요 그러한 예측까지도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개인이 풋옵션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외국인이 선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개발악해서 출발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됐었으나 닥터K는 끌어당길 것을 어느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자 그것이 어느정도 적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는 기관이 매수세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볼까요? 갑자기 땡겨 올렸습니다. 그죠? 아 그죠? 개인 던지고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종가 근처에 탁 땡겨 올렸어요. 그래서 양호 하다 할 수 있겠고 자 프로그램도 최근에 좀 큰 폭으로 프로그램도 한 번씩 들어옵니다. 1600억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자 마이너스 150억 코스닥 별 관심 없어요. 코스닥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베이시스는 0.53%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목들 챙겨보기 전에 중국 양호합니다. 1.17% 상승 자 이런 것들 다 보고 포트폴리오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들 해외 시장 상황 보고 환율은 조금 중간에서 좀 상단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좀 별로이긴 하나 중국 시장 양호 그리고 해외 시장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22 상승 나스닥 선물 0.60% 상승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하고 포트폴리오 다시 재편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으로 들어갔다 자 여기 상단에 있는 건 4개 들어갔거든요 다 빨개요 일단 자 현대중공업 들어갔습니다 자 가격대는 뒤늦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포트폴리오 지금 강보합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플러스에요 약간 플러스 그러나 추가 상승 내일 만약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려서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리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20일 돌파하면서 그것도 갭으로 만약에 돌파한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불을 한번 뿜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만 딱 들고 있거든요 그 주도주가 지금 현재 IT를 강하게 땡겨 올리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지금 가장 좋아요 어떻게 좋다? 추세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모양이 최고 괜찮거든요 20일 다 포인트 나온 것만 딱 샀어요 이건 전고점 돌파형 그죠? KT도 20일 위에서 그동안 잘 못 갔던 통신주 중에 KT를 이제 좀 데리고 가려는 모양이다 왜? 기관이 사주고 있거든요 딱히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가요 자 현대중공 외국인 들어왔어요 일단 기관도 들어왔네 땡큐 삼성 엔지니어링 기관 들어왔네 땡큐 외국인 일단 현재 들어와 있네 땡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기관 들어왔네 외국인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약간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고점 돌파형 과감하게 따라 들어갔어요 KT 자 기관 들어왔네 그죠 외국인 매도 있네 외국인은 뭐 이거 아마 한도 소진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50% 못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다 들어갔다 포트폴리오 60% 정도 현금 40%만 들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포인트가 전부 다 매수 포인트인데 매수 포인트보다 전부 다 위에 있죠 굿 하이 지우 롱 타임 노 씨 I'm missing you 아유 참 지우야 오래간만이다 야 자주 좀 보자 축하한다 여러분 지우 선수가 면접 보러 가게 됐답니다 다같이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그래서 큰 낙폭은 다 피해내고 반등 타이밍에는 또 들어간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바이오주 이제 체크해봐야 될 텐데. 자, 셀트리온 삼형제 앤드 바이오주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자, 앞전 포트폴리오 지지저항 때만 간단하게 한번 더 체크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현대중공업 여기 20일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 3개가 뭉쳤습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파해내고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 전고점까지 146,000원까지 갈수 있어 보이고 약간 밀려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이전에도 플러스 내고 나온 적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17,000 정도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위로 모든 이평선 다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5일선 이거는 돌파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한 2만원, 그 위로는 19,000원, 2만원 대까지는 한번 노려보겠다. 이 목표치 어차피 노거든요. 16,000원이고, 자, 19,000원, 3,000원 차이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21,000원 정도 보이니까 이렇게 목표치 놓은 겁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계속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고려 아연도 돌파하기 때문에 44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거고, 다이렉트로 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고려 아연은 여기 깨지면, 20일 깨지면 던지고 나올 겁니다. KT도 여기 정도는 지키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박스권 상단 한 3만 한 400원 정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박스권 더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가 완전 너무 폭락이 심하게 났어요. 아마 타격이 있는 사람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닥터K의 충언을 좀 들었다면 이런 폭락을 안 맞았을 텐데, 여기도 매도 시그널, 여기도 매도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전에 여기도 매도 시그널, 저는 여기 31만원부터 매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 그죠? 자, 지나가서 그런 이야기 자꾸 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 계신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21만원 이제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밑으로 어디까지 처지는지가 이제 문제인데, 19만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열려 있고, 여기가 깨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자,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19만원까지 일단 지지를 못 해내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가 깨짐으로 해가지고 완전 폭락 지금 나오고 있는데, 10% 지금 하락이죠. 자, 그래서 밑에 53,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급 계속 팔아요. 그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일요일 날 제가 기관 외국인 펀드 매니저다. 근데 팀장이다. 밑에 팀원이 이거 살까요? 그럼 촛대빼 까분다 그랬습니다. 미쳤냐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는 거 아닙니다. 밑으로 더 열려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너무 많이 빠졌어. 36,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더 빠지면 폭락 나옵니다. 폭락. 2매 나온다고, 2매. 신용 물량 이런 거. 그죠? 여기서 반등하는 거 한번 노려보고, 들어갔던 물량들. 1차 물량 정도 나왔을 것 같고, 한번더 까지면 2매 나오면서 아마 시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주가로 참. 자, HLB가 그나마 낫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이렉트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괜찮은 종목 하나도 없어요. 여기 못 지키면 이것도 밑으로 처집니다. 6만원대까지. 신라젠 마찬가지로 여기 전저점, 여기 인근 깨지고 있으니까 관심들 다 끊으십시오. 바이오주에. 62,000원 못 지키면 56,000원까지도 쳐져 보일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안 볼까요, 뉴스? 야,
문제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너무 많이 빠졌어요. 22% 빠졌습니다. 247,000까지도 열려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던지고 나오자 그랬습니다. 안 던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주가는 모르는 겁니다. 시그널에만 따라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미약품. 자, 여기 겨우 지키고 있는데 밑으로 쳐져버리면 이것도 약세 면치 못한다. 유한양행도 급등 이후에 조정받고 있는데 사실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바이오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로매도 그대로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깨지면 밑으로 추가로 쳐진다. 메디포스트 7%로 전저점 깨고 내려가니까 추가 하락 거의 예상돼 있다. 예정돼 있다. 볼 수 있겠고 제넥신도 하단으로 쳐질 가능성 훨씬 높고 메디톡스는 20일 잘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쌈바를 쌈발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살짝 말씀드렸는데 닥터K 팬님이 이런 이중바닥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 별로 저는 권유 안 드립니다. 상승 추세 하는 거 하십시오. 상승 추세. 먹을 땐 좋을지 몰라도 깨질 때 착살나요. 하락 추세면. 그거 한번 제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니까 좀 관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세율이 말한 카페 24 얼마나 빠진지 한번 보여줄까? 아까 보여줬지. 여기서 던지려 했다. 어디 갔냐? 여기서 던지려 했다. 여기서. 안 던졌으면 그냥 끝장났어. 끝장. 30% 빠졌다. 30%. 야,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지금 바이오주들 위주로 시총 상위가 돼 있기 때문에 투심이 완전 얼어붙고 바이오 쪽에 많은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타격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업종 어느 업종이 강하고 어느 업종이 무너지는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종목이 비교적 그 업종 중에서도 잘 지키고 있다가도 그 업종이 안 좋으면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돌아가는지를 잘 판단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일 여기 21일 만약에 갭 상승으로 강하게 돌파해내면 2126까지 강하게 반등시도 만약에 놓는다면 코스피는 양호하고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를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쌍끌이 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고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또 사고 있어요. 아침에 뉴스 브리핑 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10월달 4조 이상 매도했는데 그 이전에 3개월 동안 순매수 외국인이 7, 8, 9 기조를 보여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번 사기 시작하면 헷가닥 잘 안 뒤집는다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 11월 12월 연말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여기 21위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온다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불을 뿜을 수 있다. 코스닥은 좋지 않아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바이오가 시총상의 주축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닥터K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잘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요.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설정하셔야 방송 유튜브에서 안 보낸 거 빼고 다 알림 갑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또 날리십시오. 1900명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좋아요 슈퍼챗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눈 딱 I'm 닥터K야.
I'm back to game.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